안녕하세요. 유진섭 명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이 사주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 딸이 지금 잘 다니는 직장을 관두고 해외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참 답답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무리 말려도 해외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게 상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으면서 결혼할 나이인데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 또한 궁금하다 해서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사주를 한번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달라 해서 여러분 앞에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흐름을 보니 무토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무토. 오행상 무토는 우리가 산으로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산. 무토는 토를 이야기해주는데 양간이니까 이것은 산으로 비유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산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산에는 반드시 오행상 목이 있어줘야 한다. 목도 큰 나무가 있다. 이럴 때는 갑목입니다. 갑목 자체가 중요하다. 갑목. 두 번째는 계곡이 있으면 좋겠다. 계곡은 임수를 이야기해준다. 임수. 그 다음에 병화, 태양이 있으면 좋겠다. 병화. 태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비춰주고 나무가 있고 계곡이 흘러가면 이 사주는 이 산은 명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명산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올 수 있다. 이 말은 삶 자체가 풍요롭고 여유롭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무토를 가지고 있다. 무토 산이다. 산인데 과연 이 사주에 갑목이 있느냐? 갑목이 있느냐 아니면 임수가 있느냐 이걸 찾아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서 짱짱하게 형성이 됐으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함과 아름다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주에서 병화는 있는데 임수가 없다. 임수는 있는데 갑목이 없을 때는 이 갑목이 들어올 때 운이 발발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찾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주에서 질문사항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 자, 무토는 기본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계수를 좋아합니다. 계수. 헛자를 좋아합니다. 계수는 정제, 재물을 취하려고 한다. 일간에서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강사주다. 그러면 뭐냐? 보편적으로 대부분 재물을 취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무토 일간이 거지된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무진 일주를 갖고 있다. 무진. 무진은 사주에서 백호대사를 해당이 되겠지만은 무진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 집 문제에 대해서는 무진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치고 집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개수를, 첫자를 갖고 두니까 늘 금전에 대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학업에 대한 문제는 병화를 찾아보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 화를 찾아보자. 화가 있는데 이 사주 옆에 병화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러나 뿌리는 없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 공부에 대한 기운 자체는 굉장히 이 사주에서 글자를 가지고 있으나 뿌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 공부에 대한 크게 두각을 발휘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뿌리가 없는데 사주 운에서 이렇게 통근하고 뿌리를 갖게 된다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13세에서 23세, 23세, 33세는 화의 기운 자체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를 갖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 늦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3세사, 33세사에는 병 자체가 오해, 강렬하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해서 이때가 왜 더 강하냐? 이 사 자체는 사신 형사를 하게 돼 있고 사유축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감이 되기 때문에 두각을 발휘하는 것이 좀 약할 것이요. 오바도를 때는 굉장히 강렬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뭐냐? 공부한다면 밀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직장이 아니라 만약에 공부한다면 이 사주는 반드시 밀어줘야 합니다. 밀어줘서 오히려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질문사항은 이런 사주는 공부에 대해 나이가 지금 27세입니다. 27세지만 저는 얼마든지 지금 공부를 하고자 그렇게 길을 쓰고 공부하고자 한다면 더군다나 운에서 이렇게 힘발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줘야 한다. 공부를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찾아보자. 결혼은 무토에게는 목오행상 목이, 목이 배우자를 이야기해준다. 근데 이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다.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간목을 만나야 합니다. 을목을 만나면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사주에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다 검증해보시라. 간목이 있어야, 간목이 있어야 안정된다. 그런데 간목을 갖고 있으면서 갑신이나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갖고 들어올 때는 이때는 별로 그렇게 효용값어치가 없다. 통근하면서 간목을 통제해줄 때 최고의 좋은 배필과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 만약에 간목을 얻고 을목이 있다면 을목은 이 사주선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이 있으면 배우자와는 있어도 별 흥미롭지가 못하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늘 갈등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간목이 아니라 여기서는 을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하나가 뭐가 있냐? 을목이 묘를 갖고 뿌리를 갖고 들어오면 이때는 이 을목 자체가 거의 간목처럼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라면 이 을목 자체는 이미 간목처럼 튼실하게 자란 나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을목 자체 화초로서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이럴 때는 튼튼한 간목 같은 영양의 힘을 갖고 있다.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갑신의 간목보다도 오히려 을목 자체가 더 무토에게는 힘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을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굉장히 좋은 배필이 옆에 있다. 참관에 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사주의 배우자는 직장과 사회 활동에서 굉장히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자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가 남편이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천간에 떠있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과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는 뭐냐? 묘유충을 하고 있다. 이게 묘유충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조기에 좋은 배필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걸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묘유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남이 있지만은 이런 만남을 하게 된다 해도 조금 갈등의 요인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느 시기에 있느냐? 신유대원에서 있을 수 있다, 이거 보죠. 자, 그때 가서 이것은 참고해 볼 사항이고 여기의 운의 흐름에서 뭐냐? 배우자에 대한 기운은 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된다. 언제 합니까? 한다면 이 대운을 놓고 찾아서 세운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주 원판을 보면은 묘요상충이 있다. 묘요상충. 그리고 묘신 귀문관살이 있다. 귀문관살과 원진이 있다. 신진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신전합에서 공역 자체가 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을목이 있지만 이것은 거의 간목 같은 을목이다. 그리고 병화가 태양이 있다. 개수, 임숙, 신숙에 임수가 있고 자숙에 임수가 있으니 개국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은 명산에 가까운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주가 굉장히 사회 활동과 영장 발휘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능력과 투각을 발휘하고 있다. 사주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가림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재물을 취하는 게 굉장히 탁월했다. 탁월하고 또 이 좋은 직장 다니도 직장도 관두고 해외로 움직이려 하는 것 또한 뭐냐? 사주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주에서 공부에 관련된 문제가 대운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성과를 거두고 오게 될 것이다. 특히 이민년 같은 경우에 이민년이 들어온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임 자체에서 대운과 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묘상충이 있다. 귀문관살이 있다. 그러면 상충도 겪고 귀문관살도 겪느냐? 원진도 겪느냐?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귀문관살이 걸리느냐? 절대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진합을 하고 있다면 이미 묘신 귀문관살은 없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묘유상충을 하고 있다 해도 묘신 귀문관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 반희석이 됐다. 그러니까 뭐냐? 상충 자체도 반감이 됐다. 그리고 귀문관사는 거의 80% 90% 없어졌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는 충이 있고 귀문관사에서도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주에서 귀문관사가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냐? 지극히 신학사주에게 해당이 된다. 이 사주는 좀 약하지만 대운에서 힘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문이 들어온 듯 묘유 상충이 돌아도 잠시 흔들림은 있으나 운의 흐름에서 흔들림은 있으나 자기의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귀문관살이 있어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이것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 걱정을 붙잡아 놓고 오히려 이 자녀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밀어줘라. 이 사주는 귀문을 오히려 잡고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지 이 사주가 귀문관살에 걸려들어서 힘들게 상환하는 사주가 아니다는 것을 사주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주가 귀문관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악하냐? 아니다. 귀문관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주 원판에서 먼저 신약이냐 신강이냐를 찾아보고 신강사주다면 귀문관살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서 자기가 붕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사주에서 원진이 있다 해서 부부 사이가 이렇게 원진 살고 사느냐 전만의 말이다 상대성이다 이것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진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진 살 풀이를 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헐터당타는 이야기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에서 전체 흐름은 원팔에서 보면 육친관제에서 보면 개수 자체는 누구를 이야기냐 부친을 이야기해요. 부친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연지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가 내리고 있다. 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산에 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뭐냐 산에 2월달에 비 내린 것은 뭐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이 사주에서 큰 영향이 없다. 할아버지 같은 존재니까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렌지 오히려 이 옆에 있는 병화가 막강한 힘을 자주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정신적인 멘토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병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이 악 영향이냐 잘못된 영향이냐 좋은 영향이냐, 대운을 놓고 보니까 좋은 영향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충고와 어머니의 어떤 보살핌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지금 어머니가 고민했던 것은 이 딸이 이제 시집가고 오히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데, 좋은 직장을 관두고 해외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에서 당 걱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설명을 잘 듣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어머니는 전폭적으로 이 딸을 믿고 오히려 보내주는 그런 경우로 돌아서게 된 사주입니다. 지금은 아주 생활을 잘하고 있고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보통 이 사주에서 무토를 갖고 있던 어머니가 옆에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상징해 준 것은 이 사주는 금에 해당이 된다. 금에 해당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사주에가 결혼을 일찍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느냐, 분명히 결혼을 하게 돼 있다. 안 할 수가 없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 대운에서 이 자체에서 찾아서 이민년이냐 계민년이냐 갑진년 찾아서 설명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기운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기운은 있는데, 이 사주의 흐름이 딱 하나가 뭐냐, 을미 기미대운에 들어왔을 때가, 이때가 사주에서는 뭐냐 배우자 문제, 이때 기미가 들어올 때는 뭐냐 해외를 많이 넘나드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혹시 본인이 해외 파트에 일을 하거나 해외로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된다면 흉이 길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에 곧장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배우자 문제에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 환상에 환상 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니까 스스로 좀 힘들어할 수가 있다. 이런 때는 어떤 식으로 넘기면 되느냐, 서로가 오히려 활동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다시 한번 전체를 분석한다면 이 사주는 이렇게 27세가 됐어도 대운에서 이렇게 힘을 받고 공부의 기운이 든다면 이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공부에 대한 걸 밀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이걸 저는 보는 것이고,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저는 지금 이 사주에서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금 뒤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할 사항은 뭐냐, 이런 사주는 반드시 궁합을 볼 필요는 있다. 왜 궁합을 보냐, 이런 사주 때문에 궁합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유는 기미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미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잘 조율해가지고 맞는 사람을 오히려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귀기 전에 먼저 여러 명을 만나면서 여러 명을 만나고 그 중에 자기하고 가장 합이 좋은 사람을 오히려 선택하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폭넓게 데이트를 하라. 여러 명을 많이 만나라. 그리고 한 명 한 명 사주를 놓고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혼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가 학업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